안녕하세요. 문자 오브젝트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할 오브젝트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안내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지그재그 형태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합니다. Alt를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69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디지털 앤 트랜스폼에 지그재그를 클릭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1.5 앱솔루트 체크된 상태로 9 코너를 지정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Stylize에 Drop Shadow를 지정합니다. 제시된 조건대로 숫자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Ellipse Tool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중앙에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62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먼저 적용된 이펙트가 계속 적용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때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눌러서 이펙트를 빠르게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0도 지정하고 왼쪽 컬러 스탑의 색상 CM 80, 10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선택 도구로 전환이 되면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러올 추가 브러쉬가 적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서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한 후에 제시된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잉크를 클릭하고 드라이 잉크 2를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제시된 모양대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립니다. 물론 이때 펜툴을 사용해서 그린 후에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1.5pt를 적용한 흰색의 패스를 완료합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7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0.5pt로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려놓은 패스의 형태는요, 언제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선택해제한 후에 해마의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그리겠습니다. 하단에 오브젝트를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펜툴로 이런 패스를 그릴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패스를 그리고 다음 형태를 위해서 다시 드래그를 하고요. 곡선의 패스를 그리다가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곡률이 다른 패스를 연결해서 그릴 때는 이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드래그한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때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계속해서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펜 툴을 사용해서 패스 형태를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해마의 몸통 형태를 그리고 지느러미 형태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느러미 모양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뒤집어 복사할 텐데요. 약간의 회전각이 들어갈 거예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앵글을 75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오른쪽 지느러미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조절점 중간에 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너비만 확대를 해줍니다. 왼쪽에 지느러미를 선택한 후에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자, 다시 펜 툴을 지정하고요. 테마의 머리 형태에 겹치도록 그림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로 타원 형태를 그리고 흰색을 적용하고 크기가 더 작은 타원을 안쪽에 그린 후에 검정색 면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 툴로 척추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열린 패스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펜 툴로 그림과 같이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리고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에서 두께는 OPT를 지정하고요. 대시 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는 EPT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가사리 형태를 그릴 텐데요. 별과 선을 이용해서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한 후에 스타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1, 2, 그다음에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요. 순서대로 636을 입력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2를 입력하고 둥글게 만든 후에 실지하는 오브젝트로 확장하기 위해서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합니다. 라인 세그먼트로 별 모양을 통과하는 충분한 수직선을 그리고 선 색상은 임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회전하기 전에 별 모양 중앙과 정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수직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60도 단위로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60을 입력합니다.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컨트롤 D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회전 복사합니다. 이제 3개의
3과 별 모양을 함께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색상을 바꿔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정해진 컬러를 면 색상에 적용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가사리 형태 전체를 지정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20도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해 보겠는데요. 엘립스 툴로 Alt를 눌러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합니다. 48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상단만 열린 패스로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오너 패스툴을 지정합니다. 물론 타입 툴로 패스 위에 클릭해서 입력해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입력해 놨는데요. 패스에 시작 지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정렬하기 위해서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를 지정한 후에 컨트롤 V 복사한 거를 컨트롤 V로 저는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은 입력해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글씨는 수직의 표시를 드래그해서 선택 도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브러쉬를 하나 더 부를 텐데요. 브러쉬 패널 하단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브러쉬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베네스 앤 실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너 7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길이는 80을 입력하고 각도는 0을 지정해서 수평선을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1.5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수시로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대로 글씨를 입력한 후에 Create Outline으로 윤곽선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곡선을 그리게 되면 선택이 용이합니다. 선 색상만 지정한 상태로 글자를 위아래로 분리해줄 곡선의 패스를 글자를 통과하도록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위아래 문자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하단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면 색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한 후 안내선을 가리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